안녕하세요. 인천 미디어 크리에이터 정성용입니다. 여러분, 송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아무래도 공원, 녹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말만 되면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공원, 솔창공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솔창공원은 인천대학교 제2기숙사 뒤에 있는 공원인데요. 버스나 택시가 잘 다니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으로 방문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솔창공원의 가장 큰 매력은 바다 전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원 한쪽이 바다와 마주보고 있어서 탁 트인 송도 바다를 볼 수 있는데요. 물때를 맞춰서 오시면 바닷물이 가득 찼거나 갯벌로 넓게 펼쳐진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바다와 너무 가까워서 바람이 셀 수 있으니 추운 날씨에는 두꺼운 옷을 입고 오세요. 솔창공원을 둘러보면 나무갑판으로 된 전망대를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솔창공원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곳은 인천대교를 제작하기 위한 작업장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솔창공원 나무갑판은 인천대교 교각구조물 기초제작 및 자재현장 반입을 위해 조성된 접안시설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인천대교가 완공되고 공원으로 조성되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는데요. 너무 늦은 시간이 되면 폐쇄하니 방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송도국제도시의 숨겨진 공원 솔창공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코로나가 끝나면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같이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인천 미디어 크리에이터 정성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